여보, 고생했어. 이제 이 집은 절반은 당신 것이 됐어. 아, 이게 다 당신 덕분이지. 드디어 대출 20년 중 10년을 갚았어. 이제 10년만 더 갚으면 이 집은 내 거라고. 응? 아빠, 무슨 말이에요? 여기도 우리 집이잖아. 아이, 우리 동생은 그냥 MZ세대라서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구나. 이 집은 아빠가 정말 무리무리를 해서 은행에 아주 영혼까지 끌어모았어. 20년 대출로 사신 집인데 10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은행에 돈을 갖다 바치신 거야.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또 10년이라는 돈을 내야 된다고. 아, 뭐야, 쉽잖아. 그러면 아빠가 회사에서 안 잘리고 10년만 더 열심히 다니면 이 집은 진짜 우리 것이 되는 거야. 뭐야 뭐야, 짱 쉬워. 아이씨, 뭐가 쉬워. 아빠가 회사에서 잘리는 건 시간 문제야. 일을 정말 못하거든. 얘들아, 그거는 너네들이 걱정 안 해도 돼. 아빠가 다 알아서 할 거야. 그래, 얘들아, 아빠 기운 빠지게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. 어쨌든 여보, 1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. 그러게, 빈손으로 이 집에 와서 내가 20년 다 갚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었는데 말이야. 벌써 10년이나 갚았구만. 아빠, 10년이나 남으셨네요. 하지만 10년 뒤에 이 집 대출 비용 다 갚으면 또 저희 대학교 보낸다고 등록금에다가, 그리고 요르르 대학생 되자마자 성형수술한다고 또 조를 태고, 쌍꺼풀 수술에다가 눈, 코까지 고치면 최소 5천만 원은 들 거고, 또 명품 옷 사달라고 조를 태고, 저는 공부를 안 해서 취직을 못하면 집에서 지금처럼 뒹굴뒹굴, 집에서 놀기만 하면 아빠는 최소 30년은 더 일해야 된다는 말이죠. 아니, 얘가 아빠 기운 빠지게 팍! 여보, 괜찮아 괜찮아. 저게 현실인걸. 하지만 난 우리 집 가장으로서 그 정도 희생은 할 수 있어. 엄마, 아빠, 그런데 요즘 우리 집이 이상한 거 있죠? 이거 봐봐요, 잘 봐요. 이거 봐요, 계속 한쪽으로 굴러가요, 공이. 그러게? 집이 오래돼서 공사가 부실하게 된 건가? 그런가? 아니, 공이 진짜 이쪽으로만 굴러가네? 집이 기울었나? 아빠, 그리고 요즘 여기 집에 금강게 보여요. 그러게? 여보, 집에 이렇게 금이 많아? 원래 이렇게까지 많이 없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여보가 주먹으로 내려친 건가? 아이, 무슨 소리야. 나는 절대 돈 아까워서 그런 짓 안 해요. 아휴, 집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좀 심각하네. 일단 사람을 불러가지고 좀 수리 좀 해야겠다. 그래요, 나중에 생각해요. 오늘은 일단 기분 좋은 날이니까. 그래, 그러자고. 야, 얘들아, 이거 음식 다 씻겠다. 한잔하자, 한잔해. 아이고, 한잔해요. 맥주 마시. 좋네요. 야, 맥주를 마시면 어떡해. 아우, 취한데. 아우, 집이 기울어서 그런가? 아우, 뒤로만 가지네. 아유, 진짜. 나도 한잔을 깍. 맥주 맞춰 시원하고 좋네. 아유, 뿅. 여보, 출근해야죠. 아이, 빨리 일어나서 씻어요. 뭐야? 왜 이래? 왜 물이 안 나와? 뭐야? 왜 물이 안 나와? 배수관 쪽에 문제가 생겼나? 왜 안 되는 거야? 여보, 물이 안 나오는데 무슨 일 있나? 아이, 그러게요. 아무래도 오늘 수리기사 불러가지고 집수리 좀 해야겠어요. 아직 대출 10년이나 남았는데 도대체 집이 왜 이러는 거야? 이거 왜 이렇게 흔들려? 지진 아니야, 지진? 오빠! 오빠, 일어날 시간이야. 학교 가야지. 뭐야? 뭐지? 지진인가?
이게 무슨 일이지? 여보! 여보 괜찮아? 괜찮은 것 같아. 잠깐만. 얘들! 얘들은! 얘들아! 괜찮니? 여루루 일어나봐. 아빠, 어이구, 여기가 어디야? 아이고,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? 치질이나 한 건가? 미아야! 미아야?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? 지진인가요? 도대체 나도 영문을 모르겠다.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? 여보! 휠을 봐요! 뭔가 동그랗게 구멍이 뚫린 것 같아. 이게 뭐야? 이거 혹시 싱크홀 아니야? 싱크홀? 그거 학습지 아니야? 공부하기 싫은데. 그건 싱크빅이고. 싱크홀은 말이야, 땅에 지반이 내려앉아 지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현상이라고. 싱크홀이 우리한테 일어난다고? 어쨌든 얘들아, 우사해서 다행이다. 일단 집 밖으로 나가서 좀 살펴보자.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. 아빠,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나가요? 집이 다 망가졌고, 우리 집만 덩그러니 싱크홀에 빠졌잖아. 우리 집 아직 대충 10년이나 남았는데 이거 완전 비더미 안 잤어. 20년 됐네요 다시. 이거 어떡하냐. 예전에 집 없을 땐 집값아 제발 떨어져라 빼고 밀었는데, 이제 와서 집이 떨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네. 도대체 몇 미터 아래인 걸까? 엄청 깊은 곳에 빠진 거 맞는 거 같은데. 그니까. 맞다. 일단 구조 신청을 하자. 휴대폰이 여기 있거든? 잠깐만. 112? 신호가 안 가네? 여보, 집 지붕으로 가면 신호가 터질 수도 있어요. 그래. 올라가 보자. 아빠, 신호 돼? 이게 안 터지네. 우린 여기 갇혀서 죽는 건가? 일단 그런 우울한 소리 하지 말고 누군가가 구조하러 와줄 거야. 절대 우리 가족은 죽을 수 없지. 열심히 대충을 갖고 있었는데, 그래서라도 못 죽어. 일단 집에 먹을 게 있는지 확인해보자. 빨리 각자 흩어져서 먹을 거 찾아봐. 먹을 게 있어야지 오래 빨리 버티지. 이거 며칠도 못 버티겠는데요. 괜찮아. 최대한 아껴 먹으면 조금 버틸 수 있을 거야. 여보, 사람들이 우리 구해주러 오겠죠? 나야 모르지. 일단 여기서 기다리는 수밖에. 몇 시간째 있었더니 배가 너무 고픈다. 라면. 야, 리아야, 그거 아껴 먹어야 되는 거라니까. 말대꾸 하지 마! 녀석이! 이 녀석이! 어떡해. 괜찮아, 여보. 우리에게는 당근이 엄청 많다고. 그거 나눠 먹으면 돼. 당근! 그래. 귀엽다. 이거 먹어, 이거. 이거 많이 먹어. 잠깐, 당근은 어디 있고? 요루루 목소리가 들리는데? 이것도 먹어. 요루루 지금 뭐 하는 거야? 깜짝이야. 귀여운 두더치가 있길래 당근 줬죠. 당근 뱉어. 요루야, 그건 우리 마지막 식량이었다고. 아이고. 이렇게 억울하게 일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구나. 엄마, 아빠! 두더지가 뭔가 할 말이 있나봐요. 드디어 우리 동생이 여기에 몇 시간째 갇혀있었다니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보네.
얼굴도 두더지처럼 똑같이 생겨가지고 두더지랑 말을 하는 거 웬? 조용해. 저기를 따라오래요. 어? 따라오라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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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을 파주고 있어. 어? 이게 무슨 일이람? 삐. 어, 아무것도 안 보여. 언제까지 올라가야 돼? 어? 살았다! 피치야! 피치다 피! 거지야 너무 고마워. 이거 우리 동네야! 아이고 난 살았다! 아이고 살았네 살았어! 거지야 고마워. 잘 가. 거지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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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 봐봐. 완전 큰 구멍이 생겼어. 집은 없어졌지만 우리 가족들이 안 다쳐서 그래 다행이야. 여보 다시 대출 받아서 집 지으면 되죠 뭐. 어, 괜찮아요 아빠. 그래도 그 대신 저희 동생 더지가 생겼잖아요. 아, 아, 내 집. 뿅. 좋아요. 안녕.